근대 과학의 선구자 갈릴레오를 주제로 한 과학 실험과 수학 탐구 등 전시 체험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미래의 과학자 또 수학자를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는 학생들을 오중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기 중에 공과 깃털을 떨어뜨렸더니 공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진공 상태에서는 무게가 달라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400년 전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자유낙하 가설을 증명한 겁니다. 진자 운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실험도 한창입니다. 질량이나 진폭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움직이던 진자 운동이 줄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도 입증됩니다. 똑같이 진자 운동할 줄 알았는데 길이가 짧으면은 오히려 더 빨리 움직인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밖에도 갈릴레오 당시와 똑같이 경사면과 포물선 운동, 지동설과 부력 실험 등이 풍성합니다. 관찰하고 실험하고 하는 게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안 배운 게 너무 많아서 좋아요. 천체 망원경을 통해 야간에는 별자리, 주간에는 태양의 홍염과 흑점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엄청 빨갛게 보이고 구름을 가려져서 안 보였어요. 근데 안 보였고 엄청 슬펐어요. 색다른 놀이 교구를 함께 보고 만지다 보면 자발적으로 수학적 흥미가 높아집니다. 수학적 원리가 일상 속에 얼마나 깊이 적용되는지 쉽게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전시 체험 부스는 모두 120여 가지나 됩니다. 수학, 과학, 천문,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찾아주면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활동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관찰과 실험을 통해 미래의 과학자, 수학자의 길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